뭐하고 계세요? 아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라서? 네. 여름에는 팔이랑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사실 오늘 다가볼 영상이 헬스인이 여름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승현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 준비해야 될 것들 첫 번째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들 매 여름마다 다이어트 항상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직업도 직업 특성이고 대회들도 주로 여름쯤에서 많이 열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항상 하는 편입니다. 사실 올해는 대회 계획이 없었고 장기적으로 체중 증량 중이었다가 어느덧 이렇게 다시 감량이 되어버렸네요. 여름이 다가오면 옷도 얇아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도 많아지죠. 휴가지에서 수영복을 입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대부분 봄부터 여름 다이어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두 달 정도만 식단 관리를 해주셔서 조금 감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성분, 여성분 할 거 없이 3에서 4kg 정도만 감량하셔도 쉐이프가 달라버릴 겁니다. 여름 준비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다이어트 첫 번째 준비사항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태닝입니다. 제가 지금 태닝을 하고 있는데 한 10몇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색이 제법 나왔어요. 태닝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다 되어서 하면 조금 늦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여름이 되기 전에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태닝을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팔다리랑 얼굴은 까무잡듯한데 속살은 항상 하얘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옥상이나 발코니 같은 데서 선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실내 태닝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확실하더라고요. 특히 대회 전에 태닝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보습을 하다 보니까 더 몸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께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더 몸이 좋아 보이고 싶은 분들께 한 번쯤은 추천드립니다. 태닝 전에 꼭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셔서 안전하게 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제모. 이것도 태닝처럼 선택사항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모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별 수 없이 대회 때문에 제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회 이후 관리를 안 한 지가 벌써 반년 정도 됐네요. 아, 근데 몇 주 뒤 대회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가 아니어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수북한 분들은 한번 제모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데오드란트 준비. 작년 호주 멜버른의 애니타임 피트니스에서 운동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받았던 컬처 쇼크 중 하나는 공용 데오드란트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동양인에 비해서 서양인들의 체취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체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신경 안 쓰다가 어느 날 운동 중에 제 몸에서 치즈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향수나 데오드란트를 갖고 다니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여름 옷 준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바다나 계곡보다 헬스장에서 노출할 일이 더 많을 건데요. 저처럼. 근데 저는 여름이라고 딱히 민소매를 쇼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렸죠. 자신의 몸매를 잘 드러내서 운동할 때 근육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는 운동복을 입었을 때 동기부여도 되고 운동도 더 잘 될 거라고. 여름 준비를 떠나서 운동, 다이어트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헬스장 여름 코디를 위해서 민소매와 반바지 같은 짧은 옷을 쇼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헬스인의 여름 필수 준비 사항 다섯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여름을 준비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약속이니까.